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입학관리 본부장을 맡고 있는 건축학부 교수 양열입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여기 제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양의 생각유전자, 그 멈추지 않는 생명력이라는 다소 애매모호하고 생소한 표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까운 시간 제가 5분에 걸쳐서 건축 얘기를 좀 꺼낼까 합니다. 제가 독일 베를린 공부에서 공부했는데 독일 베를린에 가면 베를린 필하모닉 건물이 있습니다. 이 필하모닉 건물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이 건물을 지은 건축가가 한스 샤론이라는 건축가입니다. 근데 그 양반은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음악당이란 무엇인가? 당연하죠. 음악당을 설계하는데 음악당이란 무엇인가 질문을 던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 참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이 있고 음악을 듣는 사람이 있으면 듣는 사람들이 음악을 잘 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소음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안 들릴 때 귀에다 손을 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음악당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서서 음악을 듣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커다란 귀를 하나씩 만들어주는 것이 음악당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건물의 그 모델입니다.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음악을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들려주기 위해서 지금 음악당의 벽을 만들고 있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건물이 베를린 필하모닉 건물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상하게 생겼는데 실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고 이 양반은 음악당이라고 하는 정의를 음악당은 인간 신체기관, 사람의 귀를 연장시키는 것이 음악당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여기 또 하나 얘가 루이스 칸이란 미국의 건축가가 국회의사당을 건물을 지을 때 이 비슷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뭐냐면 국회의사당이 되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이냐? 좀 생소하죠? 근데 이 사람이 국회의사당이 되고 싶어하는 것은 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원이냐 하면 일단 둘러 앉아서 국가의 중요한 문제를 토론하기 위해서는 원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건물 중에 하나가 독일에 있는 국회의사당 모습입니다. 원으로 설계되어 있고 모든 사람은 서로 마주보면서 토론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국회의사당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회의사당을 잠깐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사당은 하필이면 반원입니다. 제가 어떤 강연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손을 딱 들더니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반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참 아이디어 참 좋으십니다. 모든 사람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냐면 여기 있는 국회의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국회의사당을 반으로 졌을까요? 그 이유를 제가 곰곰이 생각했는데 이 건물을 지은 건축가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제 생각으로는 벤치마킹하러 어디로 갑니까? 미국으로 가자. 왜냐하면 미국은 가장 민주적으로 발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벤치마킹 하자. 그렇게 해서 미국의 국회의장을 들여다봤더니 하필이면 반원입니다. 무엇을 잊어버렸습니까? 가장 중요한 질문, 우리가 이것을 왜 하는지, 국회의장은 왜 짓는지 그 이유에 대한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제가 여기 산업화 사회 모델하고 선진화 사회 모델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산업화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벤치마킹하는 능력입니다. 남의 것을 빨리 배우는 능력이고 선진화 사회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 명품, 남들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선진화 사회의 모델입니다. 이 벤치마킹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말했기 때문에 굉장히 고상하게 들리지만 그걸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가 됩니까? 짝퉁이 되죠. 짜가. 남의 것을 베끼는 능력을 갖다가 벤치마킹이라고 멋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꺼낸 이유는 안철수 씨는 이것을 패스트 팔로우, 남을 쫓아가는 사람, 남을 빨리 쫓아가는 능력을 얘기했고 여기서는 퍼스트 무버, 남들이 생각하지 않은 걸 처음으로 가는 능력, 이걸 퍼스트 무버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게 5분 동안 하리하면서 얘기를 꺼낸 여기는 바로 여기에 중요한 열쇠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학 능력 시험과 입학 사정관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수학 능력 시험은 말 그대로 남의 걸 빨리 배우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산업화 시에 대해 필요한 인재고 수학 능력 시험이 아닌 입학 사정관제는 바로 명품을 만들 수 있는 사람, 공부는 좀 못하는 것 같은데 자기 생각이 분명히 있는 사람을 우리는 입학 사정관으로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대한민국은 현재 산업화 사회에서 선진화 사회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이 교육제도라든가 모든 사회 전반의 구조가 좀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지식에는 과거에, 모든 지식은 과거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 영역에 있는 새로운 지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여기
학부모님들 너무 잘 아시죠? 우리는 열공을 했습니다. 어떤 열공? 이 모든 지식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지식은 머릿속에 집어넣는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선진화 사회에서는 머리는 지식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지식은 내 머리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 유학하는 학생들이 가서 외국 나와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여기 뭡니까? 과제물 짜집겠다 퇴학당하기도. 더 크게 보면 국내 학생들이 밖에 나가서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만 배웠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게 에세이 쓰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겁니다. 내 생각을 만들어낸 능력이 없다는 얘기죠. 저도 유학과 가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누가 질문하면 지금까지 배운 것은 답변을 잘하는데 당신 생각이 뭐냐고 물어보면 내 머리가 텅 비었다는 사실을 첫 학기에 발견하고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고 입학수정관이 어떤 사람, 어떤 인재를 원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공부가 재미없죠. 여기는 공부가 아주 재미있습니다. 여기 건축가가 설계한 로비를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로비는 여러분 생소하죠? 여긴 피아노가 있고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음 로비는 삼성의료원 로비인데 로비에서 음악을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로비는 독일에 있는 병원의 로비인데 이것은 공원처럼 만들었습니다. 또 여기 로비는 신전처럼 만들었습니다. 로비를 우리가 로비가 무엇인지 질문을 던지면 각 사람들마다 창의적인 로비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로비 답은 이것이다 라고 정답만을 외우는 그런 교육을 받았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입학수정과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하고 그 다음에 그 학생이 관심 있는 것을 자신만이 꼼꼼하게 공부해서 나는 이걸 이렇게 생각한다. 자신의 의견이 분명한 학생. 그 다음에 그 학생이 창조하는 것. 작년에 연세대학교 8등급 학생이 합격을 했는데 입학수정과제로 걔는 곤충 박사입니다. 논문도 썼습니다. 자기 의견이 공부는 못하지만 자기 주장과 자기 의견이 분명히 나오는 학생을 대학에서는 뽑아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대학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 대학이 있는데 서열화가 되어 있지만 실제 대학의 역할과 방향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 대학이라고 하는 것, 우리 한양대학교 공과대학을 1939년에 설립자가 설립을 했습니다. 1939년이면 어떤 해냐면 기술이 천대받던 시대였습니다. 기술이 천대받던 시대에 공과대학을 만든다는 건 다른 사람 상식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은 상식인데 그 이후에 20년 후 1960년, 30년 후 1970년 대한민국을 이끌어간 산업화를 이끌어간 주역이 한양공대생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설립자는 20년, 30년 전에 미래의 기술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간파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first mover라고 저는 얘기하는데 지식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만들어가는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2005년에 제2회 대학혁신포럼이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에서 열렸는데 그 제목이 대학이 변해야 나라가 산다. 우리나라 대학은 다 똑같다. 그 대학 같고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외국에 있는 대학과 경쟁할 수가 없다. 그런 취지에서 대학혁신포럼에 노무현 대통령이 참가해서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가 바로 그 새로운 모델 중에 하나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에리카 캠퍼스 상당히 복도 맞습니다. 왜 복이 맞냐면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 두 분이 다 방문한 대학이 아마 졸업식, 입학식, 육군사관학교 빼고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 바쁘신 대학 대통령께서 우리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를 방문했을까요? 여기에 이명박 대통령도 미래의 대학의 모델이다. 여기 백선기 포항공대 총장이 대학은 이제 바뀌어야 된다. 포항공대도 완전히 바뀌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바꾸는지 지금 2005년 이후에 우리나라 신문에 기사에 이 대학이 새로운 대학이다 라고 기사로 나온 대학이 가장 많이 나온 대학이 우리 대학이라고 개인 교수의 업적 능력 때문에 아니라 이 대학은 특별한 대학이다 나온 기사가 가장 많이 나온 대학이 우리 에리카 캠퍼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국내 대학 교육의 새 바람 뭐 계속해서 이게 나와 있고 그 일부만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와 있는 신문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학교에 기업체만 180개가 들어와 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작년에 약학대학을 신설했는데 2년 전입니다. 신설했는데 신설하자마자 전국 5위권이다. 우리 앞에 있는 4개 대학이 있는데 그 4개 대학은 이미 약학대학을 몇십 년 동안 운영했던 대학들이고 신설대학 그 대학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받고 있다라고 신문에 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대학이 어떤 대학이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을까? 기존의 모든 대학은 학문을 연구를 합니다. 대학은 학문을 연구해서 학생들을 가르치죠. 근데 우리 에리카 캠퍼스에는 학문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80개의 기업체가 들어와 있고 우리나라 국가의 중요한 연구소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학문을 하고 있는 학교와 연구소와 기업체가 들어와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식 가치를 창출하는데 아까 포항공대 전총장께서 말하는 것이 지식을 기업과 연결해서 그 기업이 지식이 얼마나 가치를 갖고 있는지 만들어내는 것이 미래 대학의 모습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모델을 우리 에리카 캠퍼스는 지금 현재 실현하고 있고 다 갖춰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에리카 캠퍼스 홈은 다른 대학과 완전히 틀립니다. 캠퍼스가 있고 이 캠퍼스 옆에 180개의 기업체와 우리나라 국가의 중요한 연구소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소위 학연산 클러스터를 만들고 있고요. 올해 대학 나라에서 두 개의 대학을 선정해서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기술혁신형과 현장밀착형이 있습니다. 기술혁신형은 수도권에서 두 개의 대학만 선정하는데 수도권이라고 하면 서울, 경기, 인천 그 전체를 갖다 얘기를 합니다. 그 만에 안에 그렇게 많은 대학들이 있는데 그 대학 중에서 기술혁신형 대학을 두 개를 선정하겠다. 어느 대학이 선정됐습니까?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와 성균관대학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기술 현장 밀착형 선정 대학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화면에 나가도 되는지 모르지만 사실이기 때문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지원한 대학들이 우리 국내의 최고의 사립대학들이 지원했다 포기하거나 탈락이 됐습니다. 왜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가 그 많은 경쟁 대학을 밀치고 여기에 선정이 됐을까요? 올해 기업체가 처음으로 대학을 평가해보겠다. 지금까지는 기업체가 평가하지 않고 대학이 대학을 평가했습니다. 근데 기업체에서 이제 진정한 대학 교육이 어떤 것인지 하면 기업체의 31개의 기업체에서 재료공학 분야 하나를 갖다 선택을 해서 선정을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2012년 5월 23일입니다. 1등을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가 1등을 했고 다른 사립 우리 명문 대학들이 2등, 3등, 4등을 했습니다. 기업체가 보기에 이 대학이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가장 잘 양육시키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30년밖에 안 된 대학이 이런 평가를 지금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믿어지시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에리카 캠퍼스 보시게 되면 광활한 땅에 이렇게 많은 시설들과 건축물들이 들어서 있고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좀 생소하게 시작하겠다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 제목이 한양의 생각 유전자, 그 멈추지 않는 생명력이었습니다. 1939년에 30년 후를 바라보고 공대를 만든 정신이 지금 여기 오늘날 같이 앞으로 대학이 변해야 나라가 산다. 20년, 30년 여러분의 자녀가 40세, 50세 주역이 될 때 그때를 위해서 대학의 모델을 완전히 바꿨고 이제 저는 확신하건대 우리 에리카 캠퍼스를 보시게 되면 앞으로 대학의 지도가 바뀔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에리카 캠퍼스 이름을 좀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에리카 캠퍼스 이름은 Education Research Industry, 학연산의 이니셜을 준 말입니다. 우리 에리카 캠퍼스는 1939년에 서울 캠퍼스 개교했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미래를 뛰어갈 주자로서 앞서 뛰어가고 있는 한양대학교 제2캠퍼스입니다. 우리 대학은 어떻게 보면 준비하고 있는 대학이 아닙니다. 준비가 다 끝나서 이제 앞으로 뛰어가고 있는 대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대학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곳, 아니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대학이라고 저는 자부심 있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브랜드 가치를 잠깐 볼까요? 2년 전에 실용음악과가 신설됐습니다. 신설되고 나서 1, 2년 동안 두 번 동안 인터넷에서 가장 최고의 실용음악과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죠. 기존에 많은 대학이 기존에 이미 실용음악과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위를 했고요. 아까 제가 약학대학을 말씀드렸는데 2년 전에 약학대학이 신설돼서 신설되자마자 5위, 우리 앞에는 기존에 약학대학이 있던 대학, 우리 뒤에는 신설대학이나 기존에 약학대학이 있는 대학을 제치고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대학을 평가하러 온 대학 인증단이 다르타 대학 교수죠. 우리 대학을 비판하러 온 사람들이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의 발전 가능성과 잠재력은 국내 탑이다. 그런 우리 대학에서 로봇공학과와 보험계리학과를 이번에 신설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로봇공학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우리하고는 좀 동떨어진 것 같은데
가장 최첨단 융합 화물입니다. 여기 교수님께서 입는 로봇을 개발했는데요. 이 로봇을 입으면 무거운 거 100kg, 200kg도 들 수 있고 앞으로는 나이가 드신 분도 산 꼭대기까지 걸어갈 수 있는 입는 로봇의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보험 계략과 새로 신설됐는데 좀 생소한 말이죠. 보험 계략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신문 보시게 되면 인터넷 보시게 되면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직종입니다. 앞으로 140명씩 보험 계략사를 뽑는데 이 보험 계략사 되는 것 하기 위해서는 보험과 금융을 알아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 피아노 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면 그걸 보험을 들을 때 도대체 얼마나 많은 비용을 내야 되고 얼마나 보상받는지를 계산해내는 학문이 되겠습니다. 수리를 아주 잘하는 학생들이 지원하면 정말 맞는 직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리카 캠퍼스는 자연계열의 경우에 1학년을 마치고 서울 캠퍼스로 전과가 가능합니다. 올해 13명의 학생이 서울 캠퍼스로 전과를 했습니다. 에리카 캠퍼스 퍼스트 무버 아니면 디 온리 다른 대학과 차별돼서 다른 대학과 비교할 수 없는 대학으로 지금 우리 대학은 다른 대학과 경쟁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입시에 가장 중요한 사항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수시1차, 수시2차 정시가 있는데요. 수시1차는 학생부로 뽑습니다. 학생부로 510명을 뽑는데 510명의 50%, 255명을 학생부 하나만 가지고 뽑습니다. 수능 최저 기준도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학생부 성적 가지고 2분의 1 성적 안에 들어간 학생은 무조건 뽑고 나머지 2분의 1 들어간 학생들은 1단계 3배수를 몇 배수를 뽑은 다음에 입학수정관에 의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수시 2차입니다. 우리는 전공능력시험을 보는 학교입니다. 근데 전공능력시험이 지금까지는 IQ 테스트하기 비슷하게 봤는데 작년과 올해부터는 완전 수능형으로 바뀝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는 전공능력시험을 보는데 그 학생을 600명을 뽑는데 600명 학생들에게 전공능력시험만 잘 본 학생 그러니까 상위 30% 그 학생은 수능 최저 기준 없이 무조건 합격시킵니다. 어떤 조건도 보질 않습니다. 우리가 제시한 전공능력시험 30% 안에 들어간 학생은 수능 최저 기준과 조건 없이 합격을 시키고 완전히 수능형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히 전공능력시험을 위해서 뭐 책을 본다든가 IQ 테스트 검사를 한다든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이 보고 10월 중에 시험을 봅니다. 수능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시험 보는데 그 한 달 전에 여러분 학생이 그냥 머리 식힐 겸 에리카 캠퍼스 와서 그 시험만 잘 보면 합격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정시는 수능 점수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요 모집 시기를 잠깐 보시게 되면 수시 1차와 수시 2차가 70%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수시에 꼭 지원해 주는 것을 지원할 것을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겠고요. 수시 1차부터 말씀드리면 학업수사 전형이죠. 학업수사 전형은 아까 내신으로 뽑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10명을 뽑는데 510명 중에서 먼저 상위 50%를 우선 선발하는데 내신 성적만 가지고 뽑는다. 그 학생은 수능 최저 기준도 보질 않는다. 나머지 50%는 일정 배수를 뽑은 다음에 입학사정관들이 그 비교과 내용을 꼼꼼히 본 다음에 학생을 선발한다. 대신 이 학생들에게는 수능 최저 기준이 걸려있는데 언수외탐 네 과목 중 두 과목이 인문계 85% 평균, 자연계 82%가 충족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경쟁률은 작년의 경우에 7.8:1의 경쟁률을 보여줬는데 올해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6회 지원 제한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또는 학생들이 관심 있는 수시 2차가 전공능력시험에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전공능력시험은 600명을 뽑는데 아까 30% 180명은 이거 하나로만 뽑는다고 말씀드렸고 나머지 70%는 학생부가 좀 들어간다 나와 있지만 학생부 점수는 여러분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학생도 역시 전공능력시험을 잘 봐야 하는데 그 학생들에게 수능 최저 기준에 걸려 있습니다. 학업수사와 똑같이 인문계 두 과목 82% 평균, 자연계 82%가 들어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기 시험 문제가 70문항이 나온다는 겁니다. 80분에 언수 외를 시험 보고 25 문제를 10월 13일 날 토요일 날 80분 동안 시험 본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전형 결과로 보시게 되면 경쟁률이 거의 한 30:1의 경쟁률, 작년에 정확하게는 27:1 정도 보였는데요. 실제 수능 최저 기준을 통과한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실제 경쟁률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3.6:1 정도 됩니다. 아까 학업수사 전형이 7.8:1이었는데 실제 보기에는 30:1, 40:1처럼 보이지만 실제 경쟁률은
그날 그 수능 최저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학생, 참석하지 못한 학생 다 빼고 나면 3.6대 1이면 굉장히 낮은 겁니다. 우리가 정시 경쟁률이 한 6대 1이 되기 때문에 이건 학생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지원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계 이북에 비슷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모집은 뭐 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정시는 저희가 가나 다군을 뽑고 있고 나군 다군은 수능 100%, 가군은 70%는 수능 100%, 나머지 30%는 학생부가 들어가는데 학생부 들어가는 성적은 굉장히 미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군의 수리 과탐을 잘하는 학생을 자연계에서 20%를 별도로 뽑는다는 겁니다. 다른 과목을 잘 못해도 수리 과탐을 잘하는 자연계 학생들은 이 20% 범위 내에 지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성적은 인문계 성적을 뭐 평균으로 보면 작년에 한 87.7% 언수했던 100분이 평균이죠. 들어왔고요. 중요한 것은 건축학부, 컴퓨터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 교통물류공학과는 인문계 학생도 자연계로 교차 지원이 가능합니다. 각 전공마다 10명씩을 별도로 뽑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계의 평균은 언수회탐 작년도 들어온 학생이 80.7%. 물론 전공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전공을 꼼꼼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서울 캠퍼스에 관해서 관심 있는 학생이 학부모에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서울 캠퍼스 주요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캠퍼스도 역시 제일 수시 1차 학업부사에 중요한 것은 면접 시험을 본다는 것과 입학 수정관으로 우선 선발한다는 것인데 고학생들의 50% 정도는 내신 성적 가지고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들 가지고 수능 최저 기준 없이 학생을 선발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브레인 한양도 여기 보면 입학 수정관으로 브레인 한양을 별도로 뽑는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정시 자연계 수능 반영 비율이 수리가 30에서 35%, 과탐이 20에서 25%로 자연계인 경우에 수리 과탐 비율이 크게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집 시기는 수시 1차, 수시 2차에서 거의 3분의 2를 뽑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많이 뽑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전형 요소를 보게 되면 아까 제가 학업부사 얘기 꺼냈는데요. 1단계로 학생부만 가지고 뽑고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 입학수험과 면접으로 수능 최저 기준 없이 50%를 선발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수능 최저 기준 가지고 선발한다는 것과 브레인 한양이 240명 정도를 뽑는데 여기 수능 최저 기준을 통과한 학생은 내신 성적은 보지 않고 비교과만 가지고 학생을 선발한다는 게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학업에서 들어온 학생이 내신 성적이 인문계 한 1.2, 상교계 1.2, 자연계 1.34의 학생이 작년에 1단계를 통과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수시자 논술을 보게 되는데요. 수능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별도로 우선 선발로 논술 성적이 70% 가고요. 그 외 학생들은 논술 50%를 반영한 일반 선발인데 일반 선발의 경우에는 2등급이 두 개가 있어야 하는 수능 최저 기준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정시는 우리 에리카 캠퍼스와 거의 유사하게 뽑고요. 들어온 학생들의 작년도의 성적을 잠깐 보시게 되면 자연계는 한 94%, 인문계는 한 96%, 상경계는 한 96에서 97% 되는 학생들이 작년에 정시로 합격을 했습니다. 나군도 거의 비슷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학부모님들 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를 보내고 싶은 대학에 한 번도 방문하지 않으신 분들은 전 직무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캠퍼스에 가면 입학처가 있고 또는 입학팀이 있습니다. 그 입학처 입학팀에 가면 정말 상세한 정보와 일반적으로 설명해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꼭 확인하시고 그 캠퍼스 한번 구경하시고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에 꼭 진학할 수 있기를 여러분에게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여기 학부모님께 제가 꽃 한 송을 보내면서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